우리는 보통 버터구이를 해서 먹어요.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여러분한테 한식으로 굽는, 한국식으로 굽는 거를 알려줄게요. 손질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닦아줘야 돼요. 이 면에 많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어있겠죠. 딴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닦아줘야 돼.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. 자, 이렇게 하얗게 되지. 이렇게. 이걸 이제 껍질에서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이렇게 씻은 다음에 끓는 물에 넣고 삶으면 돼. 얼마나요? 2-3분. 자, 2-3분 정도 삶은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찬물에. 아. 궁금하지 어떻게 될지. 자, 봐요. 숟가락 넣고 한 번만 쑥 하면 자, 마늘, 통마늘. 한 3스푼 정도? 자, 마늘을 식용유 두른 데다 넣어주고 자, 이 상태에서 물기 뺀 전복을 넣는 거예요. 한국식으로 양념장 만들 거예요. 간장, 설탕. 설탕은 한 큰술. 간장은 한 둘, 셋 정도 하십니다. 셋. 물은 하나, 둘, 셋. 넷, 다섯, 여섯. 여기에 참기름을 한 큰술. 만들었던 소스를. 오. 그리고 우리는 아까 3분을 삶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익어 있는 거잖아요. 아까처럼 생전복을 만약에 써서 이걸 하실 분들은 많이. 물을 조금 더 잡아야겠죠. 오래 구워야지. 안 익혀야 되니까. 이 상태에서 이제 잘라서 주면 돼, 이렇게. 이거 뭐 거의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될 것 같은데, 그죠? 꺼주고 다 됐죠?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숟갈 더. 자, 완성이요?